운동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 맥박을 재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치 이상이 돼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치 이상이 되지 않으면 본인은 운동을 하셨다고 하지만 그건 운동이 아니라 취미생활 하신 거지. 운동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대 심박수의 60% 이상의 강도로 운동을 해야 한다.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생체 나이를 개선을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다만 요즘에 이제 운동이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 한 10분 중에 8, 9분은 운동을 하시는데 제대로 된 운동을 하고 있지를 못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운동 시간이 짧거나 또는 운동 방법이 다르거나.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거는 처음에 본인의 운동 능력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개별 처방을 받아야 돼요. 이처럼 나이가 같다고 해서 몸의 상태까지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개개인마다 자신의 신체 나이에 맞는 운동법을 찾아야 한다. 생체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운동. 자신의 몸에 맞는 운동을 찾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 상태와 운동별 운동 효과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해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실태 조사 결과 걷기와 달리기가 26.6%로 1위를 차지했고 등산이 13.4%, 보디빌딩이 6.4% 순으로 나타났다. 걷기와 달리기는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운동이다. 특히 몸에 큰 무리를 주지 않는 걷기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다. 걷기와 달리기 등 호흡을 통한 운동, 즉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의 움직임이 커지고 튼튼해져 심박수가 줄어든다. 폐활량이 좋아져 폐에서 많은 양의 산소를 받아들이게 되고 혈액 내 산소 공급이 증가하면서 혈액의 움직임이 빨라지게 된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몸 전체의 신진대사가 좋아지게 되는 것이다. 걷기와 달리기의 칼로리 소비량을 비교해보면 달리기가 2배 정도 높다. 그런데 칼로리 소비율 측면에서 보면 걷기가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걷기 운동을 하게 된다는 경우에는 부상이나 또 다른 운동상해 때문에 위험한 경우가 없습니다. 맞으면 또 그리고 또 운동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서 뭐 심폐기능이나 그다음에 다른 유연성 이런 게 좋은 점이 많은데 이 걷기 운동은 모든 운동이 갖고 있는 이점을 다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맞으면 힘들지 않게 누구나 쉽게 할 수가 있고 노인이나 허약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걷기 운동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요일 아침 남산에서는 의사들로 구성된 달리는 의사들 회원이 모였다. 이들은 모두 달리기 예찬론자들이다. 본격적으로 달리기를 하기 전에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충분히 풀어준다. 그 다음 바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걷다가 천천히 뛰면서 달리기 속도를 높여간다. 이들은 안전하게 달리는 방법을 익히면 몸에 무리를 주지 않고 최대한의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달리면 속도에 따라서 그 하중이 5배 내지 3배 내지 7배 정도 그 사이로 오거든요. 오니까 어떤 그런 걸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근력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처음부터 달리는 것보다는 한 2주 내지 3주 정도는 15분 정도를 목표로 해갖고 꾸준하게 걷는 연습을 해서 그 과정에 익숙이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이제 달리기를 시작하는데 그 달리기도 한 3분 정도 달리고 5분을 걷고 이런 식으로 그 15분을 채우고 난 뒤에 주간 단위로 달리는 시간을 늘리고 그 걷는 시간을 줄이고 그래서 한 15분 정도를 완전히 천천히 달릴 수 있으면은 그때부터는 매주 일정 간격 한 2, 3분 정도를 달리기를 늘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걷기,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만으로 충분히 운동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 최근 영국 BBC 인터넷 뉴스 건강면에 달리기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달리기 운동을 꾸준히 해온 여성 49명을 대상으로 검사해본 결과 하체뼈는 튼튼한 반면 상체의 골밀도와 골질량이 약해져 있었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한 가지 종목만 운동을 할 경우에, 특히 달리기만 계속 운동할 경우에는 맞으면 에너지 부족, 영양 부족에 의해서 하체 쪽에는 계속적으로 부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쪽으로 뼈가 가려질 수가 있지만 상체 쪽은 잘 움직이지 않아서 이런 거기 상지 쪽에 뼈 골밀도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실 때는 전체적으로 골고루 운동을 하실 필요가 있고, 특히 상지 쪽이 약해질 가능성에 대비해서 상지 쪽에 어떤 웨이트 훈련 같이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울의 한 헬스클럽. 20대 못지않은 젊음을 과시하며 운동에 열중해 있는 여성이 있다. 올해 58살인 권팔순 씨. 그녀는 2살배기 손녀딸을 둔 할머니다. 환갑을 눈앞에 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탄력 있는 몸매의 비결은 바로 근육 운동에서 시작된다. 여성으로서 자신감을 갖기 위해 꾸준히 근육 운동을 해온 지 올해로 20년째. 그녀는 근육 운동을 통해 젊음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내 체력에 맞게 하니까 나는 무슨 뭐 보디빌드 나갈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내 체형에 맞게 계속 하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 근력이 단단해지니까 나이가 먹어도 피로하지 않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남성의 경우 30세가 되면 근육량은 최고 수준에 이른다. 그 후부터 근육량은 65%까지 감소하게 된다. 특히 남성보다 40%나 근육량이 적은 여성은 나이가 들면서 절대적으로 근육량이 줄어든다.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하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등과 엉덩이 쪽의 근육이 가장 먼저 없어진다. 그 다음 배와 종아리, 가슴 부위의 근육이 점차 탄력을 잃게 된다. 근육 운동을 하지 않으면 30대부터 10년마다 약 3kg씩 몸에서 근육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유산소 운동은 어떤 만성질환이라든지 또는 사망이라든지 이런 건강과 수명에 관계된다고 한다면 근력 운동은 바로 일상생활의 능력과 관계됩니다. 일상적으로 내가 필요한 물건을 옮기고 또는 뭐 식사를 하고 장을 보고 이런 데 필요한 것이 근력이고, 어떠한 순간적인 위험에 처했을 때 순간적으로 피한다든지 이러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능력이 근력에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근력 운동도 일주일에 2회 이상은 꼭 해줘야만 됩니다. 지난 일요일 봄을 재촉하는 비 속에서도 많은 등산객들이 산을 찾았다. 등산은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실태 조사 결과 중장년층이 제일 좋아하는 운동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등산과 같은 주말 운동은 얼마나 운동 효과가 있을까?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을 해온 사람들과 3년간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 등산하는 사람들의 운동량을 비교해보기로 했다. 운동부하 검사를 통해 두 실험군의 최대 산소 섭취량을 측정했다. 최대 산소 섭취량이 높다는 것은 유산소 운동 능력을 나타내는 심폐 지구력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사 결과 주 1회 운동한 사람들의 최대 산소 섭취량보다 주 3회 운동한 사람들의 최대 산소 섭취량이 월등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 운동,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운동은 운동 효과를 보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운동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효과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우리 심폐 지구력을 지금 수준보다 올리는 것에 있는데,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은 일주일에 3회 정도는 하여야지 심폐 지구력이 유의하게 상승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말에 한 번 하는 것으로서는 충분한 효과를 보기가 힘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주 1회 정도의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은 주중 2회 이상 보강 운동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충분한 운동 효과를 가질 수가 있다.